신형 911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트렁크 뭐 보여드리고 자식도 없을 것 같아요. 이 차는 키도 달라졌어요. 키가 더 예뻐졌습니다. 이게 확실히 앞뒤 팬더 부품 것까지도 이렇게 형상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더 손에 잘 잡히는 것 같아요. RR 구조여가지고 트렁크가 앞에 있죠. 그래서 요걸 누르면 뒤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. 앞으로 가야 돼요. 자, 공간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. 여행용 캐리어 기내용이라든지 이 정도면 기내용 뿐만 아니라 30인치? 30인치는 안 되겠구나. 아무튼 요거 리모아에서 나왔던 그 사이즈가 넣으면 딱 들어갔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 사진으로 보시죠. 지금 안 나와서 문제지만. 그리고 여기는 토우할 때 쓰는 겨닝 고리와 스패너가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육각 렌치가 하나 있군요. 단출합니다. 이 트렁크 후드도 다 알루미늄이에요. 물론 뒤에도 열 수는 있는데 엔진 오일 갈 때나 이런 점검할 때나 열어요.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열렸습니다. 그래서 여기 3.0S 이 팬이 돌아가는 게 보이죠? 그리고 엔진 오일이라든지 이런 주입구가 있고 간단하죠?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정비성이 굉장히 올라간다고는 들었어요. 닫는 것도 그냥. 그리고 요 뒤에도 이런 스트랩을 묶어서 짐을 담을 수 있는 여분의 공간도 있습니다.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. 2열 시트는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. 원래 원태를 태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2+2 구성이어서 뒷공간에는 사람이 앉아보면 저는 앉아봤습니다만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. 그리고 이거는 이소픽스 고리인데 이걸 빼면은 이소픽스 고리가 나타나죠. 그리고 얘 마감이 참 좋습니다. 이 밑에 이 벨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고리까지도 있어서 벨크로만 붙이면은 어떤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완전히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. 제 키는 178인데 앉으면 안 되겠죠?